오늘은 많이 멀리 왔습니다. 완도라고 들어보셨나요? 완도항에서 멀지 않은 곳의 다도해 해구이 센터로 들어가 봅니다. 들어서자마자 시골 바다 느낌이 그대로 느껴지지 말입니다. 메뉴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원하는 바다 음식은 다 있는 듯 합니다. 기본 반찬 세팅은 바닷가 산술집, 시골스러움이 그대로 느껴진다는. 싱싱한 다시마를 초장에 찍어 먹어봅니다. 완도 느낌, 부시지 말입니다. 촌놈들, 삼촌년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진다는. 한잔합니다. 건배, 치어스. 오징어에 나왔습니다. 오징어를 먹음직스럽게 잘라주시네요. 초장에 살짝 찍어 먹어볼게요. 오징어 특유의 부드럽지만 쫄깃한 식감이 그대로 느껴지네요. 다음은 광어에 나왔습니다. 광어 속살의 반짝임이 느껴지나요? 초장에 찍어서 먹어보고 야채 삶아서도 먹어보고 된장에 찍어서도 먹어보고 완도의 광어는 다른 종인가요? 더 맛나다는. 그 다음은 전복, 해삼, 멍게가 나옵니다. 전복의 맛은 말 안해도 아시죠? 저의 최애 음식 중 하나인 해삼 항상 최고입니다. 멍게는 상큼한 맛이 최고죠? 이건 도다리 새꽃이 여름인데도 괜찮네요. 이건 가리비찜. 완도의 가리비는 속살이 통통하고 담백함이 최고입니다. 내장이 빨간 가리비는 암놈입니다. 초장 또는 와사비에 살짝 찍어 먹으면 기절할지도 모릅니다. 내장이 흰색은 순놈 가리비라고 합니다. 역시 맛 차이 없이 맛있다는. 가리비 양이 상당하네요. 그래도 다 먹었습니다. 라면은 서울이든 완도에서든 어디가나 질리네요. 라면이 없는 세상을 상상하기는 싫지 말입니다. 라면으로 오늘의 저녁 탄수화물스럽게 마무리합니다. 가게 앞 해변에 작은 공원이 있네요. 산책하기 좋게 조성해놨습니다. 한번 둘러보세요. 주말 비가 멈추기를 빌어봅니다. 항상 행복하세요.